SBS에서 마스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마스크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진형이 있고 그다음에 방진 방독 겸용 마스크들이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진 큰 강점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산업용 마스크에 방진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헤파 필터를 저희가 마스크에 적용했습니다. 헤파 필터를 마스크로 적용하면서 가릴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첫 번째가 수분과 이제 오일에 대해서 저항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헤파 미디어에 대한 이제 여과 면적이 주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주름을 쫙 펼친다는 가정하에 이제 필터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필터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호흡을 할 때 호흡이 굉장히 편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필터들은 정화통이 좌우 또는 앞에 전면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가지고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목이 아프거나 또는 이제 덜그럭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함이 많으셨는데 저희 GPS는 이런 밀착형 디자인으로서 사용자들이 그러한 무게중심이나 이런 거에서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TP라는 이제 저희가 메디칼에 사용되는 고무 소재로서 저희가 제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기존의 일반 고무 제품 쓰면 벌겋기 이런 오래 쓰면 벌겋기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교체가 용이하게끔 돌리는 게 아니라 나비 밸브가 있습니다. 나비 밸브를 돌려가지고 바로 쉽게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